예, 검찰이 두 차례 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정유라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네,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도형 기자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네, 검찰은 조금 전 오후 1시부터 정유라 씨를 소환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정 씨는 삼성 측에서 먼저 말세탁을 제안했는지, 어머니 최순실 씨 징역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만 짤막하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. 정 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을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처음 제공한 말들을 다른 말로 바꾼 이른바 말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, 청담고 허위 공문 제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앞서 법원은 이대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대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학사 비리와 관련해 정 씨의 공모 관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.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원의 범행의 가당 정도와 경위,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.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 후 세 번째 구속영장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예, 이 갑질 논란 일으킨 정우영 전 MP그룹 회장도 이번 주 내로 소환할 방침이라면서요. 네, 검찰이 믹서피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.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MP그룹 본사와 치즈 공급 회사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고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탈퇴한 가맹점 주간엔 피자 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. 정 전 회장이 특정 갤러리 대표로부터 미술품을 대량 구입해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갑질 논란이 일자 정 전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제 회장 측에서 물러났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도영입니다.